벌써요? 사상 3분 내놓고 여과이다 끝나면 되게 빠릅니다. 이제 거의 이제 2강, 3강씩 묶어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뒤에는 이제 거의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 전기와 자기 파트 있잖아요. 그 전기와 자기 파트가 이제 한 부분이 들어가요. 그거 외에는 뭐 다 에너지 관련 내용이라 기후 뭐 변동 이런 거, 에너지 순환 이런 내용들이라서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28강은 제목이 뭡니까? 생태계의 평형. 그렇지, 생태계의 평형이다.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건데 생태계가 뭐 해야 된다? 평형을 이루어야 되더라.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균형이 잡혀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생태계가 균형이 잘 잡혀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먼저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는 거에 대해서 먹이사슬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먹이사슬이라는 건 뭐냐, 마치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지는 뭘 먹고 살죠? 밥. 뭐 먹고 살죠? 그 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 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벽, 벽. 벽에서 우리가 쌀을 채취해다가 밥을 짓죠. 또 고기 먹잖아. 고기는 풍산에 소 같은 것들도 있고 돼지 이런 것도 있고 걔네들은 사람을 먹나요? 다른 데 잡아먹고 살죠. 이러한 먹고 먹히는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사슬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포식과 피식의 관계라는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식은 잡아먹는 것, 피식은 먹히는 거죠. 이게 그런 단계인데 이러한 포식과 피식 관계를 우리는 뭘로 정리하냐면 그걸 이제 먹이사슬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피식. 피식. 그 피식. 그래서 영양 단계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요. 영양 단계. 먹이사슬은 바로 영양 단계로 결정이 됩니다. 하위 단계는 상위 단계에 대한 피식자가 되는 거고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에 대한 포식자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보면 이거야. 쉬운 예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풀. 풀은 누가 먹어? 메뚜기가 먹죠. 메뚜기. 메뚜기는 누가 먹어? 그치, 개구리가 먹습니다. 개구리 누가 먹어요? 뱀. 그치, 개구리는 뱀이 먹고 뱀은 누가 먹어? 독수리. 그치, 독수리가 먹는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단계를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풀은 우리가 알다시피 뭘 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작용합니까? 풀은 생산자겠지. 생산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 메뚜기는 소비자지. 근데 얘도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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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잖아. 네. 어떻게 돼요? 다 쭉 그거 소비자 하면 좀 그렇죠. 네. 단계마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아. 1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개구리는 2차 소비자. 그치? 네. 뱀은 3차 소비자. 독수리는 4차 소비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양 단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뭐가 돌아간다? 응? 먹이사슬이 돌아가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태계는 이렇게 단순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풀이 있으면, 풀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 풀이 있으면 나무도 있겠죠. 풀과 나무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메뚜기도 풀을 먹지만
뭐도 우리가 풀을 먹어? 어... 뭐 여치 같은 것도 풀을 먹죠. 메뚜기나 여치. 토끼. 아, 그쵸. 토끼도 풀을 먹습니다. 토끼도 풀을 먹어요. 토끼는 조금 더 위에다 그려볼게요. 토끼는 그냥 하기엔 좀 그래. 토끼. 자, 여기. 메뚜기나 여치 누가 잡아 먹어요? 개구리가 먹습니다. 또 메뚜기나 여친 또 누가 먹지? 잠자리도 이것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로는 푸른 메뚜기가 먹고 나무 메뚜기가 갈가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 메뚜기 누가 잡아먹어? 잠자리한테 먹히고 개구리한테도 먹히고 토끼는 이런 거 안 먹죠. 푸른 이제 토끼가 이렇게 먹게 되고, 그렇지? 뭐 토끼가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이제 갈가 먹진 않잖아. 그런 토끼 있으면 산토끼 이렇게 되고. 개구리는 누가 먹어요? 뱀이 먹죠. 뱀. 뱀이 이걸 개구리를 먹습니다. 개구리만 뱀을 먹나요? 다른 거? 개구리. 아니, 아 뱀이 개구리를 먹죠. 아. 개구리 뱀 먹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거 있어요? 어. 뭐 토끼는 뱀한테도 먹히죠. 그렇지? 잠자리 개구리가 먹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뭐 독수리 다 먹어요. 독수리가 뭐 토끼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먹방 찍고 다니죠. 뱀도 먹고. 근데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 그럼 호랑이는 토끼 먹죠. 네. 개구리는 시덥지 않게 별로 먹진 않아. 토끼만 따라 먹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좀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 만약에 먹이사슬처럼 단순한 생태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 마침 개구리가 뒤졌어. 꽤 멸종했어. 꽤 했어. 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뱀이 사라졌지. 그 다음 독수리가 사라져. 메뚜기는 무한 증식을 하다가 풀을 다 갉아먹어서 풀이 사라져버리겠지. 그럼 메뚜기 결국엔 사라져버리겠지. 생태계가 어떻게 돼? 파괴돼버린. 그러니까 단순한 생태계의 경우는 평형 유지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때? 예를 들어 메뚜기 여기도 똑같이 개구리가 빚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뱀이랑 뱀이? 죽어요? 네. 토끼 먹으면 되잖아. 아. 개구리 없어도 뱀 토끼 먹으면 돼. 그 다음에 개구리 없어도 메뚜기나 여치가 다 무한 증식합니까? 여친 잠자리한테 먹히죠.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메뚜기 이제 잠자리. 잠자리가 이제 먹방 찍고 다니는 거지. 잠자리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뭔가 하나 없어지더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단계 성립합니다. 따라서 뭐 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뭐가 어떻게 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 생태계가 뭐한다? 잘 유지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지.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도 싹 휩쓸어버리면 어떻게 돼? 저
전체 생태가 다, 해양 생태가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막 잡는 것도 안 되지. 남획 및 그 다음에 남획 하면 돼, 안 돼? 불법 포획 및 남획은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냥 먹이 사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생태가 평형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먹고 먹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뭐도 나타나게 된다. 뭐도 나타납니까?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또한 나타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양분이죠. 영양분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이 생태계 내에서도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여기 먹이사슬, 먹이 그물에 보면 왜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앞선 단계를 왜 잡아먹고 사는 거야? 왜 살아? 뭘 해야 살 수 있는 거야? 영양분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 그 영양분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에너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느냐. 에너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태양 에너지로부터 출발을 하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의 흐름이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이 태양 에너지를 일단 누가 받아요? 풀. 즉 생산자가 이걸 받게 되는 거지. 생산자가 에너지를 받더라라는 거. 그럼 이 생산자는 받은 에너지를 모두 다 그냥 다 넘깁니까? 어떻게 해요? 1분에 말라 죽죠. 배출을 하고 호흡해서 밖으로 내보내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치? 왜? 그 다음에 생산자로부터 일부 에너지는 누구에게 이동합니까? 소비자. 그렇지. 1차 소비자에게 가겠죠. 1차 소비자에게 가겠지. 1차 소비자 또한 반응을 모두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에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어떻게 돼? 누구에게 갑니까? 2차. 그렇지. 2차 소비자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최상위 영양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각각의 기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태양에너지를 A라고 할 때 여기를 B, 여기를 C, D, E, F, G, HI라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A는 뭐랑 같아요? A는 뭐랑 같아? B와 C와 D를 더한 것 같죠? D는 뭐랑 같아? E랑 E, F, G랑 같죠? 그치? G는? G는 뭐랑 같아? H랑 I와 같죠. 즉 다시 정리한다면 A는 B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D는 EFG랑 같지? 그 다음에 여기 G는 HI와 같잖아. 즉 정리하자면 A는 B 플러스 C 그쵸?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HI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B 봐봐요. A는 B, C, E, F, H, I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랑 같은 거야? 방출한 양의 총값이랑 같은 거지.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들어온 만큼 다 방출을 했잖아. 즉 에너지의 평형이 지금 맞춰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생물의 에너지가 그냥 축적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엔 다시 다 어떻게 된다? 방출되더라. 그때 여기 B, E, H 이 세 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세 가지는 뭐에 의해? 호흡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사체나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 B, G는 뭐겠어? 피식 여기도 피식이겠지. 근데 보니까 왜 그래 아까부터 혼자 보고 있어. 자 여기서 보니까 뭔 특징이냐면 받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처음에 생산자의 에너지는 얼만큼이야? 생산자가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다면 1차 소비자는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어? 그보다 더 쬐끔 갖고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2차 소비자는 그보다 더 쬐끔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3차 소비자가 또 있다면 거기는 요만큼 또 갖고 있겠더라라는 거야. 이게 뭐라면 에너지량이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에너지량이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에너지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유기물도 점점 위로 갈수록 줄어들겠지. 유기물 또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가 또 이만큼 상위 단계로 갈수록 뭐 또 유기물의 양 또한 만큼 적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량이라 그래요. 생명체가 가진 유기물의 총량 생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생물량 필요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 근데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이건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 소는 한 마리인데 호랑이가 200마리가 있어. 그럼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못 살아? 배고파서 못 살지. 기본적으로 먹을 게 더 많아야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뭐에 대한 우리가 또 이제 개체수를 생각해 볼 때 개체수 또한 어떻게 해야 돼? 위로 갈수록 적어져야 되지.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진 그래프가 있어. 뭐가 빠져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래프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딱 하나 출현을 해요. 이건 대체 뭘 나타내는 그래프일까? 이건 여기에 책은 안 나왔어. 이건 대체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는 지금 에너지 총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정확한 세부된 값은 우리가 안 했죠. 그치?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의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증가해요. 왜? 에너지의 총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어떻게 해야겠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활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은 양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은 뒤집어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언제 배우는 개념이냐면 이거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고2 때 등장합니다. 고2 때. 어디 등장하냐면 생명과학 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값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 효율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 저런 게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먹이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적응 위치가 있어야 평형이 유지가 될 수 있겠더라 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평형의 유지 생태계 평형이 의 유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생태계 평형은 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자 먹이 사슬에 대한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지가 돼. 알겠습니까?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딱 간단하게 세 부류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관계로만 딱 정리를 해볼게요. 칸이 어째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그릴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그 칸. 아, 좀 이제 원활하게 나눠보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생산자 생 1이에요. 생 1,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이렇게 이건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 그래.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예를 들어, 중간에 있던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어. 1차 소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생산자가 줄고 2차 소비자가 늘어요. 그치.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생산자는 줄어드는 거야. 생산자는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겠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2차 소비자는 늘어나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일시로 증가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아, 눈이 아파.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다음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더라라는 거지. 먹이 많아졌으니까 늘어나야죠. 얘가 뭐 했을 때
일시로 증가를 했을 때. 자, 그럼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1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네.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대로 줄어들어. 자, 그 다음 얘는 여전히 양이 많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많아졌던 상태에서 얘가 많아졌던 상태에서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줄어들고 일차소비자 줄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 왜 그 2차 얘가 줄었으니까 얘 줄지. 네. 감소. 얘네 증가하겠죠. 그럼 마치 뭐와 같아집니다. 아, 첫 번째요. 자,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얘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고, 자, 얘는 줄어든 상태가 됐고, 그다음 얘는 생산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됐어? 1차 줄어드니까 얘도 줄었지.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하나 증가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자연스럽게 원래의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술로 이런 게 뒤지게 많았단 말이에요. 술로가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술로를 하나만 잡다 보니까 뿔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술록 금지, 그리고 술록을 잡아먹던 그 뭐였지? 하이에나였나? 뭔가를 잡았어요. 포식자를 열심히 이제 쏘고 다녀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포식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술록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 뭐가 풀이 갑자기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 맨 뜯어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술록도 줄어들고 포식자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한번 가만히 둬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저절로 개체수가 조절이 되면서 술록이 줄어들었잖아. 저절로 옐로스톤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았던 그 시점. 다시 여러 종의 생물체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다시 생태 평형에 들어가게 됐어.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야? 자연생태계는 알아서. 그렇지. 자연적으로 돌아가니까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라는 거지.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야? 노력. 그렇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뭐가 바뀌어요?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한 가지.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인공적으로 놔둬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놔둬도 산에서 불 나요. 저절로 불이 나가지고 산을 태우기도 해.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은 얼마나 일어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거죠. 두 번째랑 세 번째.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이 뭐하는 파괴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또한 뭐에 의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태계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막아야 한다라는 거지. 자,
자고로 인간이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득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편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다 이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할 수는 없어. 뒤에 가서 등장을 하겠지만 여러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야. 필수 불가결의 요소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호를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서식지 파괴를 애초에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또한 굳이 해야 한다면 뭐 만들어야 돼?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서식지 단편화를 막아줘야 돼. 서식지 단편화가 뭔지는 알죠? 응?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라서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놀았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동물들이 못 옮겨가잖아. 생태 통로 같은 거 만들어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치, 하천 복원. 이거에서 뭐 해야 된다? 서식지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돼. 한 20년 전쯤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뻘을 다 막아버렸어. 농토 만든다고. 그리고 또 환경오염 난리가 났고요. 모래다 유실 되고요. 해안생 그냥 아니 마비가 됐어. 그런 상황이 펼쳐져. 왜냐면 갯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자정 정화작용이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야. 오염이 되게 심해졌죠. 일부러라도 요즘은 어떻게 해? 농약을 쳤다면 이건 줄이고 자연농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 자연 그 상태로 두는 게 제일 나아. 또 옥상정원. 그치, 옥상정원이라던가 이나 녹지 복원을 시켜야죠. 녹지 개발, 녹지는 이제 새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제 생태계는 유지가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울 건 없지. 나 하나도 잘하면 되잖아. 식무기를 뭐 했어요? 학교 왔죠? 나오는 식무세민지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밖에 뭐 있어? 레몬 나오면 있잖아, 레몬. 페트병에 레몬 해놨잖아. 걔가 그래도 눈꽃만 치만큼이라도 산소 생산을 하겠지. 그렇게 하죠. 자연. 그리고 이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뒤에 가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죄다 사전은 다 똑같은 거야. 환경오염을 하지 마라, 환경시키지 마라.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 다 그래, 다 해. 뒤에 가면 이제 대기오염 나오거든, 대기오염.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다 똑같은 얘기. 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재미없다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좀 심도 깊게 다뤄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무리하고 루테인 개념 확인 풀고 오늘 이거 할게요.